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는 3D 프린터. 그리고 여기 그 잠재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예시가 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우주 개척을 위해 이 기술에 엄청난 관심을 가졌습니다. 3D 프린터를 통해 다양한 물건들을 만들 수 있게 되면 우주 산업은 엄청난 도약을 맞게 되죠. 우주 부품은 물론 화성에 집을 짓고 음식도 뚝딱 만들어냅니다. 지상에서 우주로 물 1리터를 쏘아 올리는 데 드는 비용은 약 1만 달러. 부품 하나만 고장나도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죠. 하지만 무중력 상태에서도 사용 가능한 우주용 3D 프린터가 있다면 지구에서 설계도를 전송받아 대체 부품을 찍어내 수리하면 그만이죠. 우주 개척의 꿈이 한 발 앞당겨진 겁니다. What we've done is we've demonstrated that in an exploration mission we can actually use this technology and rely on it. Really at the end of the day it's about building sustainable technologies for human exploration in space.